포토커플러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포토커플러 칩 IC는 보여줬죠. 여기 IC가 있는 거고, 요게 이제 데이터 시트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안에 칩이 1번, 2번, 3번, 4번 핀이 있는데, 1번이 양쪽으로 얘는 양방향으로 안에 LED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LED가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 자동차 브레이크 등도 요새는 모양 이쁘게 돼가지고 LED 등 쓰잖아요. 그 LED랑 이 LED랑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안에 있어서 안 보일 뿐인 거고, 여기 보면은 요 칩이 요거,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칩 있잖아요. 요게 요거라고요. 요게 이 칩이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회로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이쪽에 지금 빨간 선으로 5V가 들어오고 있어요. 5V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항 하나를 달았습니다. 저항. 전기가 흘러가는 걸 멈춰주는 거. 흐르는 걸 좀 막아주는 거. 저항을 눌렀고,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여러분들, 내가 누르면, 전기가 요렇게 해서 요까지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전기가 들어가면은, 우리 회로상으로는 이쪽으로 전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1번 핀이어서, 요쪽에 1번, 2번, 3번, 4번 핀이에요. 그래서 1번 핀으로 전기를 제가 인가를 하면 요 안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거야. 물론 안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건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스위치를 제가 눌렀을 때, 여기 있는 스위치를 눌렀을 때 요쪽에 안쪽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거고, 이 반대쪽에다는 제가 회로를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은 5V에다가 5V 전원에서 저항을 하나 달고 여기다가 LED를 또 달았어요. 실제 눈으로 보려고. 빨간색 LED. 그래서 얘를 4번에다 연결하고, 요거는 이렇게 그라운드 처리를 했다고, 0V에 연결을 했다고. 그러면은 내가 스위치를 이쪽은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려드리면 5V에서 저항 하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를 제가 연결을 했어요. 스위치를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 나온 선을 제가 여기다 연결을 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반대편은 그라운드로 연결을 해놨고, 반대쪽은 똑같이 5V에다 연결을 해놓고, 저항을 연결해놓고 LED를 연결해놨다고요. LED. 요게 LED. 그래서 요게 4번에 연결해놨다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는 블루, 요 선은 그라운드 처리를 이렇게 했다고요. 그럼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안에 있는 LED가 켜져서 반대쪽에 있는 포토 TR이 동작이 돼서 여기 있는 LED가 켜지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렇게 지금 요거를 구성을 해놨다고. 그래서 지금 플러스에서 저항 거쳐서 스위치 거쳐서 1번 핀으로 들어간 거고, 요 검정색 선은 그라운드 0V에 연결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스위치를 누르면 요 포토 커플러 내부에 있는 LED가 켜지는 거고, 반대편에 있는 포토 트랜지스터가 동작이 돼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LED가, 지금 요 LED도 따라와 보면 플러스에서 저항 거쳐서 LED 거치고 LED 다리가 여기 4번 핀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빛으로 신호를 전달해서 LED를 켜는 거야. 내가 LED를 직접 켜는 게 아니라 포토커플러를 거쳐서 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포토커플러 쓰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 입력 모듈에 이런 게 이제 16개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LED는 이 반대편 LED가 켜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꾸며놨으니까 이따가 와서 볼 사람들은 와서 보십시오. 사진 찍어가도 되고. 이해되셨죠? 예,